자, 지금 2시 44분이고요. 알테오존이 10% 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2조 7천억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잡아드리다가, 지난 5월 4일부터 해서는 11만 원 기준의 추세 매매 기준을 설명을 드렸죠.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 기준에 대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 2, 3, 4탄 기준 쭉 잡아드리는데, 그 중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 4탄이 되겠죠. 4탄 기준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 매매 부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지금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요 기준이 있잖아요. 요 기준에 네 번째 기준, 그랜빌의 매매 법칙. 요 기준에 이제 그 강의를 8시간 이상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제 1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1강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요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가지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때 기준,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을 보여드렸고, 요 교육을 다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잡아드렸어요?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 놓고 설정해 드릴 때 요렇게.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조까지 땡겨놨단 말이에요. 1조 수준까지. 예? 그러니까 올그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2019년 1월부터 해서 그냥 교육을 좀 받으시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기준이에요. 주가가, 윤정두가 얘기한 건 분명히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잡주도 아니고, 1000억의 기준이라면 이게 500억뿐이 안 돼요. 그럼 개별 매매 300억 기준, 그럼 300억 터지는 날만 들어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이 2019년 바닥 대비해서 결과론적으로 상승률이, 바닥이 8,000원이라고 기준 잡고요, 5만 3,000원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래대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추세 매매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21선, 주 추세선을, 예를 들어서 20일선을 잡든 10일선을 잡으시든, 주 추세선이 상향되고 있는데, 5일선, 단기 추세선의 기준에서의 등락 범위가 변동이 일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추세선 위쪽에 있을 때 편입,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관망, 깨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그리고 편입, 그리고 나서 OMA, 단기 이평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죠. 5일선 이탈되는 범위에서. 49,280원에 5일선이 이탈되는 범위. 그 추세 매매대로 그대로 갖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대 한번 떨어지면서 20MA가 추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쳐다도 안 보는 거지. 그 20MA가 꺾인 이후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대로 역배열이잖아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이제 가파른 종목은 뭐 3거래일과 10거래일, 3거래일과 5거래일, 그건 기준점만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방송 계속 갖고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기준에, 이 종목의 기준에서는 1000억의 거래대금을 설정해 드리고, 또 방안에서도 계속 들여다보셨던 종목이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요때 나왔을 때 요런 범위에서 요때, 이때서부터 거래대금 터질 때마다 들여다보던 종목, 그죠? 중간중간에 들여다보던 종목. 근데 5월 달부터 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막 상한가 가거나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거나, 또 1000억 기준 이후에 거래대금은 계속 수반은 됐지만은, 제가 원하는 거래대금은 이건 아니잖아요. 뭐이 정도 거래대금만 가지고도 변동성을 요 정도만 놓고 보겠다면, 근데 단기 공략주로서는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단기 공략주로서는 그날그날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에서 어떻게? OMA, 20MA, 추세 매매. 지금 문자는 추세 매매 기준으로 OMA, 20MA를 잡아드렸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똑같은 흐름을 기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알테오젠, 이렇게. 그 이제 우리 그 연구 그 기술 쪽에 계신 박 선생님께서 장중에 제가 알테오젠을 얘기해 드린 부분을 잘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알테오전을 분명히 제가 장중에 말씀드릴 때 OMA 올라타고 있네요. 움직임이 나오네요. 해서 그거 아주 짧게 코멘트는 했지만 그 부분 잘라주신 그 시점이 잘라줄 수 있는 시점이 18만 원대인가요? 그렇게 되고 나서 쭉 뻗어올라 10%대 기준인데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그림처럼 이러한 그림 그냥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이평선 활용 매매 전략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 4월 네 번째 강의에 보여드렸던 내용 그죠? 그렇게 해서 추세 매매 기준점 잡으시면 돼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10% 등락 범위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5일선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입의 기준이다. 그런데 5일선이 너무 멀다. 손절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럼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비중은 크게 들이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비중은.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 기준점 설정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SK바이오랜드 보시면 윗꼬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지면 그것이 고점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현재.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에 SK바이오랜드의 그 변동성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같이 보실까요? SK바이오랜드 요 기준점의 변동성 지금 1조 7천억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정점에 달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정점에 달했다고.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변동성이 나오기 힘들다고. 벌써 이미 장중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실려있다면 1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들여다보지 않는다. 오전에 좀 수익이 났더라도 안 본다. 그리고 거래대금마저 터져 있어서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그럼 안 보는 게 맞죠. 오전에 잘 수익 냈으면 됐죠. 40%의 수익이잖아요. 마이너스부터 해서 거의 40%의 수익. 36,000원에서부터 48,000원, 12,000원 올라왔잖아요. 거의 뭐 35% 어제 상한가?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교수역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5월 6일 날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그럼 2만 원대 중반이에요. 얼마입니까? 다만 우리는 오버나잇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종목에서는. 그리고 지금 예쁜 공대님 같으신 경우에 파워넷 상한가 두 번째 VI 예? 파워넷 상한가 이러셨단 말이에요. 파워넷의 시가총액 674억이에요. 개별 매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럼 개별 매매를 하셔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 창출을 내시고 거래대금 기준 놓고 보시고 장 그 막판 무렵 2시 넘어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변동성 주고 두 번째 VI 상한가 그럼 개별 매매에서 놓고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그린방님께서 알테오전 가자 하셨단 말이에요. 알테오전 가자 그린방님께서 알테오전 가자 했으면 그린방님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방 안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기존에 킹크랩님부터 해서 전부 알테오전 기준점 잡아주신 종목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이평선의 교육으로 대처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교육기준 설정범위 잡으셔서 대처하시고 알테오전 같은 종목 또 SK바이오랜드 같은 종목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어때요? 전량차익 실은 47,000원대잖아. 지금 41,000원 이탈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누가 나 45,000원에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올리셨잖아요. 그래 전략대로 하세요. 우리 그 연구원분이 답변 드렸고 거기에 제가 동영상 링크 또 잡아드렸고 그 동영상 링크 보시면은 분명히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알테오전 고점 대비해서 요 가격대 차익 실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45,000원에 잡으셔서 갖고 계시냐 이거지. 그럴 바에는 55만원 내고 교육받으시면 예? 지금 뭐 알테오젠 수익 또 SK바이오랜드 수익 55만원 교육받으시면 그 수익이 더 크죠. 바이오랜드 45,000원에 만약에 사셨어. 만약에 100주 사셨어. 그러면 100주면은 5,000원 이상 지금 밀려있으니까 5,000원 밀려있으니까 얼마 그러면 5,000원 밀렸으면 100주면은 얼마 450만원어치 사가지고 50만원 손실이네. 그 50만원 손실 날것 같으면 오히려 교육을 55만원 주고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은 35% 수익 나는데 지금 이 장에. 예?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런 알테오젠 또 파워넷 상한가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에서 좀 제발 수익 내시고 기준점 잘 잡으셔서 잘 대처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자산을 늘리시기 바랍니다.